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 기능장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 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기능장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가스 기능장의 개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스기능장 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그러니까 기능장 시험을 치려고 하면 우리가 일반 가스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우리가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기능장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격증 하나도 없이 기능장 시험을 보시려고 하면 현장 경력 9년 이상이 있어야 우리가 가스기능장 시험에 여러분들께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사보다도 현장 경력은 오히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자격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스기능장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가스기능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스기능장 자격은 가스기능장 자격은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스와 이 요즘 그 건축물 자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가스 설비에 대하여 가스 제조 작업의 기기 안전, 취급 안전, 제조 안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우리가 가스에 대한 내용인 경우에는 전부 다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스의 종류에서는 고압가스도 있고 일반 도시가스도 있고 그 다음에 LP가스도 있고 이러같이 여러가지 가스 종류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지식을 익힘으로써 실질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죠.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로 인한 폭발, 그죠? 화재, 그 다음에 독성 물질 누출, 이와 같은 경우가 되면 우리가 중대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중대사고. 중대사고라고 하면 산업안전관리법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나오는 것도 우리가 중대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종 규제 대책과 재반시설의 검사 등의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 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스로 인하여 폭발, 화재, 독성 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 사고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스기능장은 그러면 업무를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볼 수 있는가? 고압가스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죠? 산업 현장에서 작업 관리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 현장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그 다음에 훈련, 교육, 경영청과 생산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영청과 생산청, 그죠?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스기능장의 전망. 자,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법적으로 선임해야 될 자격증들이 앞으로 유망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스기능장도 마찬가지로 관련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그죠? 일정 규모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저장 능력에 따른 규모, 산업 설비에 따른 규모, 이와 같은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선임해야만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스기능장의 취득이 매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도시에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주변에 이 화학에 관련되어 있는 또는 가스를 제조한다라든지 취급한다라든지 저장하는 업체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스에 관련돼서 우리가 화학 공단이 점차 이렇게 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선임해야 할 자격증이 되는 것이 아주 메리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스 사용량이 점점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가스 사용량이 점점 증가한다.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 기능장이 앞으로 유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스의 종류가 무슨 가스가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와 같은 가스를 누설이 되었을 때 또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이라든지 소화약재 중에서 고압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재가 누설됨으로 해서 우리가 질식한 경우가 대기업체에서 자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스 제조업체, 가스 설비업체, 용기 및 저장탱크 제조업체 등 수요가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급증하고 있다. 그죠? 급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뭐다 말입니까? 법적으로 선임해야 될 자격증이다. 그 다음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력을 느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스기능장 출제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관련되어 있는 출제 기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 과목은 가스 이론, 가스 제조 및 설비, 가스 안전관리 및 공업 경영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에서 안전관리는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공업 경영은 모든 기능장에서 60문제 중에서 5문제가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필기 검정 방법은 필기 과목이니까 객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문제 수는 60문제가 된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 된다. 그러면 한 문제당 네 문항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문항.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를 선택하는 해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다. 사지 선다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검정 방법은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은 객관식. 문제 수는 60문제. 시험 시간은 1시간 시험을 치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간단한 계산 문제가 한 5문제 정도로 6% 정도 차지합니다. 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가 한 15문제로 25%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25문제로 한40% 정도 차지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합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65%, 그다음에 71%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 문제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그죠? 그와 같은 문제들이 한 4, 5문제가 이렇게 교재에도 없는 내용, 재료 역학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와 같은 문제들이 한 4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맞추어 내려고 공부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6, 우리가 71%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60점 이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우락에서 우리가 커리큘럼은 어떻게 여러분들께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정규 과정에서 각 과목별 이론을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론 정리를 할때 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별표 3개를 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쳤던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별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셔야 된다. 책장을 넘기면서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상 문제가 각 과목별 예상 문제 풀이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별표했던 것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예상 문제를 풀이하면서 아,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최신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풀이를 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필기 합격을 위한 필성 전략이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각종 계산 공식의 이해와 단위 정리를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버 이꼴은 NRT, 피버 이꼴은 N분의 WRT, 피버 이꼴은 GRT, 그와 같은 상관관계에서 이상기체 상수 R 값이 어디에서 유도를 했는가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 계산하는 공식도 말입니다. 그죠? 저 앞에 간 유량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경우에 Q 이꼴은 K, 루트, SL분의 D의 5승 H, 여기에 관계해서 우리가 H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D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상관, 관계에서 단위 정리를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제 비율이 높은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암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제독재에 대한 내용, 그다음 폭발 범위에 대한 내용, 이 폭발 범위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LNG의 주성분, 메탄 같은 경우에는 메5시오, 에탄 같은 경우에는 에32요,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퍼둘이구요, 부탄 같은 경우에는 부1884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한 이해와 해설, 대부분 다 우리가 오래 기억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배제를 시키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학습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계로 여러분들께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빨리, 그 다음에 머리에 빨리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수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그렇죠? 물론 가스에 대한 고압가스에 대한 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과는 화공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 화학식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초보자도 쉽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스 기능장, 그죠? 가스 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를 믿고, 그죠?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자격증이 취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